어저께 밤에 거기 이제 우리가 되게 홍콩에 되게 늦게 도착했거든요. 도착하니까 9시인가 10시인가였어. 왜냐면 진짜 고생했어요, 어저께. 어저께 진짜 고생했어요. 태풍 때문에. 왜냐면 일단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자면, 원래 마카오에서 홍콩까지 배를 타면 1시간이면 가요. 1시간이면 가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호텔에 마카오에서 체크아웃 한 다음에 홍콩을 가려고 하니까 태풍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 배가 안 뜬다는 거야. 그리고 홍콩까지 가야지 우리는 또 집에 올수 있거든.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? 버스를 타고 가래. 버스는 2시간 걸린대요.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을 가서 버스 터미널로 갔죠. 근데 여기 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여긴 정말 중국이었던 거야. 여기까지는 뭔가 휴양지 분위기인데 여긴 레알 중국. 엄청난 넓이의 그 터미널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, 더 놀라운 건이 버스를 타기 전에 그 공항에서 하는 거 있죠. 여권 검사랑 짐 검사랑 다 하고 들어갔어. 그러니까 우린 한마디로 중국에 입국한 거예요. 중국에 입고 우리 티켓 다 끊고 기다렸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갔어요. 그랬더니 무슨 공항에 가더라. 난 우리는 거기가 홍콩 공항인 줄 알았어. 그래서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자친구 자고 있길래 깨웠거든. 여기가 이제 공항인 것 같다고. 우리 내려야 되는 것 같다고. 그랬더니 여자친구가, 아, 여기 맞아. 내가 봤어. 내가 하늘에서 다 봤는데, 여기 홍콩 공항 맞아. 이제 5분만 있으면 홍콩에 도착할 수 있겠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, 진짜? 자기 대단하다. 하늘에서 어떻게 다 봤어? 그랬더니, 아, 내가 다 봤어. 막 이러면서 막 하늘에서 다 봤다고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.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중국 분이, 셉젠 퐁띵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여자친구가 셉젠 공항이라고. 셉젠 공항인가 하여튼 섭정 공항인가 봐. 섭정 공항인 것 같아. 섭정 공항. 그래서 내렸지. 내려가지고 이제 우린 홍콩으로 들어가려고 버스 기사님한테 여자친구가 중국말로 홍콩 가려면 어디서 택시 타야 되냐고 막 물어봤지. 그랬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정신 영적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다시 타라는 거지. 아직 안 왔다고, 홍콩 아직 안 왔다고. 여자친구 좀 시무룩해지고. 그랬더니 다시 한 30분인가 더 가니까 어서 내려주더라. 내려줬는데 거기가 홍콩인 줄 알았어요. 거기도 홍콩이 아니었어. 길을 막 사람들이 막 걸어가. 외국인은 한 명도 없어. 다 중국인들이었어. 우리는 저 앞에 우리랑 같이 버스 내린 사람,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. 무조건 저 사람, 초록색 옷 입은 사람만 따라가야 된다고. 그 사람을 따라서 막 갔지. 막 따라갔더니 버스를 타래. 그래서 버스를 탔어. 놀랍게도 여기는 아직도 중국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는데 갑자기 또 내리래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그러고 해서 또그 초록색 여자가 막 가는 거야. 그래서 우린 무조건 쟤만 따라가야 된다고 막그짐 들고서 막그 사람만 막 따라갔지. 따라갔는데 거기서 또 출국 심사를 해. 그래서 출국 심사를 다 했어. 그랬더니 또 잠시 또 걸어가니까 입국 심사를 해.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 나갈 때 출국 심사라고 홍콩으로 들어갈 때또 입국 심사를 또 하는 거예요.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서 국경을 넘어간 거, 걸어서. 아, 택시 추격전. 진짜 힘들었지. 아까 마카오에서 태풍 때문에 홍콩으로 갈때 진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. 처음에 마카오 호텔에서 이 시외 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 좀 멀어요.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된대. 택시를 타고선 여기까지 갔죠. 딱 갔는데, 여기는 다 택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리자마자 딱 닫혀버리니까 확인을 못했어요.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예요. 이 핸드폰에 카드랑 뭐랑 다 있거든요. 내가 딱 내렸는데 택시가 벌써 쌩가 가는 거야. 이거 어떻게 이거 난리 났어, 진짜. 완전 난리 난 거야. 완전 난리 났지. 그래서 막 뛰어가려다가 딱 보니까 여기가 되게 특이하게 뭔가가 돼 있더라고. 여기 뭔가 약간 터널처럼 돼 있는 느낌이더라고. 그래서 우측을 딱 돌아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똑같이 생긴 터널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나오더라? 혹시 저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막 뛰어갔어. 막 뛰어가지고 여기서 막 손을 흔들고 있었어.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. 그랬더니 택시들이 막, 여기 택시들이 한두 대, 한 대, 두 대, 나오면서 저기 대기하고 있는 택시 타려고 나오는 택시들마다 다 손으로 저쪽을 가리키면서 나와. 내가 막 손을 막 흔들고 있으니까 한 다섯 대인가 지나갔어. 다섯 대인가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. 그러더니 마지막에 택시가 딱 나오는데 그 택시 아저씨도 같이 막 손을 흔들고 있었어. 너무 기뻤어. 그리고 딱 여기 내 앞에 딱 서더니 창문을 딱 내리더니 이제 이거 차야 나는 듯이 내 핸드폰을 딱 건네주더라고. 아, 그래서 진짜. 내가 그래서 막 쉐쉐, 쉐쉐, 쉐쉐! 막 계속 이러면서. 아, 근데 힘들었어요. 나는 그냥 한국이 제일 좋아.